블랙박스를 구입하기 전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설치하면 운전 중이나 주차 중에 블랙박스처럼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순간을 기록하는 것은 기본. 야행 주간에도 차량 번호판과 주변 사물을 놓치지 않아 블랙박스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 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만큼 쓰레기들은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스마트폰이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에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통에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 발견! 무단 투기 하셔가지고 적발되시는데 뭐를 버렸는데요? 현장 포착부터 고지서 발급까지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이상 걸리던 단속 과정이 단 몇 분 만에 처리됩니다. 종이로 단속을 했는데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하니까 그 단속 당하시는 분들이 수긍을 잘하고요. 단속하기가 아주 편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이 휴대용 과태료 고지서 발급기로 변신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백양산 정상을 지키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CCTV로 산불 예방은 물론 등산객 조난 구조에까지 활용된다는데요. 산불 전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난방지용 스마트폰 CCTV로 등산객들의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관리소 내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CCTV를 조종해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불 감시 기능도 하고 있는데요. 월 관리 비용도 만 원이면 된다고 하니까요. 똑똑한 스마트폰 기능들 알뜰하게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언제까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걸까요? 지금 대학가는 수강 신청과의 전쟁 중입니다. 아, 요즘도 그런가요? 시험이죠. 하나의 또 다른 시험 같은. 내일은 손가락이 빨라지는 날. 수강 신청을 지배하는 자가 학점을 지배한다. 네, 이 학점을 지배하기 위해 수강 신청 30분 전부터 PC방에 모인 우리 학생들. 아이고, 예. 전쟁이네요, 정말. 성적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성적을 또 잘 받아야 마지막 이제 취업으로 연결이 되니까 좀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죠. 고질적인 문제네요. 한 학기의 학점이 수강 신청으로 좌우가 된다니. 자, 10시가 됐고요. 수강 신청이 시작되자 매크로라는 프로그램까지 동원해가면서 수강 신청에 나서는 학생들도 눈에 띄어 보입니다. 이야. 클릭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초당 뭐 100회부터 뭐 1000회까지 클릭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들 쓰죠. 그런 게 있어요. 수강 신청 유형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클릭의 신, 프로게이머형부터 컴퓨터 석대에 동시에 로그인해서 물량 공세로 펼치는 사수형, 알뜰하게 계획표를 짜서 정석의 길을 밟는 모범생형까지 뚫었다. 아, 0.001초 만에 희비가 엇갈린다는데요. 예. 무지하죠. 학점 관리를 위해 지금 대학가는 수강 신청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단 한 장의 티켓으로 무제한 열차 여행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른 아침부터 용산역을 찾은 사람들. 배낭 메고 기다리는 모습이 꽤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일주일 동안 모든 기차, 열차를 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목적지가 따로 없습니다. 바로 만 25세 이하의 청춘들을 대상으로 7일 동안 KTX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티켓 덕분인데요. 그래요? 이 티켓의 이용객이 여름방학 동안만 1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이렇게 되었네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런데 단점은 입석이기 때문에 빈좌석이 있을 때에만 앉아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열차 안에서 나름대로 방법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명당 자리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다리도 뻗고 앉아 있을 수 있고 다 낭만이죠. 추억이죠. 이렇게 은둔형 족부터 서서 가는 기립족까지 게다가 음식까지 풀 패키지로 준비해 오셨다는데요.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한번 놀아볼까 생각 중. 운이 좋을 경우엔 잠시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주인이 오면 금세 다른 자리를 찾아나서는 메뚜기족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한 여행객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공간은 바로 카페 간 안마의자에 간이 노래방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여행이 지루할 필요 없겠죠? 없는 게 없네요, 정말. 모두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즐기는 학생이다 보니 식사는 간단히, 대신 여행지에서 맛볼 수 있는 짜릿한 경험으로 허기를 달랜다는데요. 식사 받았다 놀러 왔어요. 한옥마을 들렸다가 비빔밥 먹으려고요. 아유, 좋겠다.
좋겠네요. 시간에 부여받지 않는 자유로운 기차 여행. 아, 설레 이거 좋네요.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8월.